네. 보면 너의 관대한 기부가 현재로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서 차이를 만들었죠. 삶의 차이지, 모의 삶. 아, 리를 어린 아이들의 삶에서의 차이를 만들었죠.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, 어떤 아이들? 비 스트레이트 미디어 뭐라고요? 몸에 걸리다죠. 뭐에 걸린? 암에 걸린 아이들의 삶을 구현, 차이, 삶에서의 차이를 만드는 거죠. 그들은 아마도 너의 이름을 모를지 모르지만, 그냥 우리는 알죠. 대대 알지. 뭐 알아? 우리의 현재의 많은 사람들이 주위를 달리고 있다는, 달릴 수 있다는 거 알죠. 햇빛 안에서 지금. 이건 뭐 분사운이라고 봐도 되고요. 빙의생각된 거죠. 너 어떤 상태로? 행복하고 걱정이 없는 상태로. 뭐 때문에? 너 때문에. 그 다음에 지금 내 뭐 하면서 암 연구가 진행하고 발전하면서 우린 기회가 있는데 어떤 기회를 가졌어? 소개할. 소개할. 뭘 소개할? 네, 얘가 얘를 꾸며주고 있죠? 그럼 여기 보면 ING를 꾸며주고 이건 PP를 꾸며준 거야. 네, 뭐 어떤 흥미로운 그리고 새롭게 증명되어진 치료법을 소개할 기회를 가지게 된 거죠. 네, 그 치료법이 어떤 치료법이냐면 단순히 X부터지 어떤 치료법? 구할 걸 약속하는 치료법이죠. 심지어 더 많은 어린 생명들을. 네, 여기도 좀 구멍이 아주 어려운 질문은 아니지만 이것만 좀 조심하시면. 네, 뭐 하기 위해서 이 치료법을 깨러 일으키고 지극하게는 기록 일으키고 그 뭐하기 위해서 올해 러닝하게 하기 위해서 러닝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아죠? 그러니까 이걸 시행 이렇게 표현한다가 아지?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희망하죠. 뭘 희망해? 네가 우리를 지원해 줄 걸 고려할 걸 희망하죠. 아죠? 만달라해 아지? 근데 뭐하기 위해 이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요청하는데 뭘 요청하냐면 네가 뭐 할 것을 처음에 기부를 할 것을 요청하죠. 근데 뭐의 기부? 그것의 양의 반의 기부를 할 것을 요청하죠. 근데 뭐에 따라가지는? 네, 이것도 문법적 중요한 얘기네. 근데 뭐에 그다음에 뭐가 있는 거야? 마지막 기부가 있는 거죠. 뭐쯤에? 11월 말쯤에 이런 얘기죠. 맞지? 그러니까 먼저 반 정도 내고 11월 말쯤에 나머지만 줘라 하는 얘기인 것 같아. 알지? 네, 이 밑에 한글 보니까 너무 헷갈리네. 네. 그다음에 그다음 보면 우리는 알죠. 뭘 알아? 네가 찾을 거라는 거 알죠. 가장 커다란 보상을 어떤 아는 것을 찾을 거를 네 알죠. 근데 뭘 하는 거야? 대 동격 되시죠. 네가 뭘 하고 있다는 것을 수많은 젊은 어린 사람들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곳에서 커다란 복을 찾는다는 걸 알죠. 이런 얘기죠. 그치? 우린 너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죠. 뭐에서? 당신이 행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죠. 과거에. 그리고 감사하는데 뭘 감사해? 너의 고려, 뭐에 대한? 이런 새로운 요청에 대한 너의 고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.